간밤 미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호실적과 함께 장 마감 이후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 PBR 사냥에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관련주들을 대거 담아내면서 많게는 5배까지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반등 재료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실적 혹은 저 PBR 관련주들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 PBR에 들어와 있거나 혹은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오늘은 공교롭게도 모두 제약바이오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약에서 저 PBR 관련주를 찾는다면 동아소시홀딩스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4분기의 실적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매출액은 3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6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400% 증가하면서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호실적의 요인으로는 기존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CMO 자회사인 SGM 바이오의 흑자 전환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제약과 바이오 두 가지로 나눠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약 쪽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스텔라 시미러가 발표된다라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유럽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출과 실적 성장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동아제약이 되겠습니다. 이 동아제약의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동아제약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유명한 게 바카스 그리고 이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오쏘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카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작년 한 해 동안 오쏘물은 매출이 전년 대비 130% 성장하는 높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PBR도 좋고 실적도 올 한 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의 15만 원 선을 유지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0만 7,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6%대 반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9천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PBR이 낮지는 않은데 4분기의 실적이 좋았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ST팜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00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19%지만 분기 대비 1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200억 원대로 분기 기준 20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내년부터 임상 단계 기존 수주 제품의 상업화 준비가 앞서 있는 만큼 상업화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업화 단계에는 고지혈증 치료제 그리고 골수 이형성 증후군 치료제가 있고요. 또 여기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는 올해 미국 실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화 물량과 관련해서 올해 말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주 물량과 함께 이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성장세가 더욱더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11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ST밤 전장에는 2.4% 오름세 보였습니다. 63,400원 선에 마무리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